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준비한 먹방은 이렇게 명랑한 찜닭에서 그 대짜리 4인분짜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흰살 닭볶음탕 대짜리 하나, 그리고 여기 안동찜닭 대짜리 하나 이렇게 시켰어요. 이거는 여기 이렇게 엄청 큰데 이렇게 꽉 차서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이렇게 밥도 이렇게 준비했어요. 한길도 너무 감사합니다. 와, 진짜 맛있어. 여러분들, 제가 원래 봉추 찜닭에서 시키려다가 너무 비싼 거예요. 1인분에 대짜리가 4만 5천 원이나 해서 참 이게 고민을 하다가 여기서 시켰는데 개인적으로, 완전 맛있는데? 이게 3만 9천 원, 3만 9천 원일걸요? 맛있다. 여기 이렇게 떡이랑 감자랑 또 뭐가 들어있지? 아, 여기에는 이렇게 수제비가 또 들어가 있어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와, 진짜 맛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정말 맛있네요. 살짝 매콤한데, 식도로 바로 튀김할 뿐. 죽을 뿐. 와, 맛있다. 여러분들, 이거. 다 먹을 거야, 아마 다 먹을 거예요. 당면도 이렇게, 당면 맛있겠다. 역시 찜닭 하면 당면이죠. 찜닭에 당면이 없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방송할 때 와 하지 말라 그랬는데. 댓글이 신경이 안 쓰일 수가 없어요. 네, 알겠습니다. 돼지야, 왜? 알겠습니다. 몇 살이세요? 22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사람인데 신경이 안쓸 수가 없죠. 아예 말하지 말고 먹으라는 사람도 있고. 생방인데 어떻게 말을 안 합니까? 와, 근데 먹으니까 약간 기분이 좋아지네. 네, 그만 얘기합시다. 아, 당면이 대박 맛있다. 샌비님도 10kg 팬가에 너무 감사합니다. 어서 오세요. 닭도리탕 별로가 아니라 맛있어요. 맛있는데 이게 진짜 맛있네. CF 촬영은 아니고 홈쇼핑. 제가 무슨 벌써 CF예요? 와, 이게 여러분들 와이파이 끊겨요. 이게 대박이다. 이게 그렇게 막 엄청 기분도 적적한데. 이렇게 얘는 안에 이렇게 수제비가 들어가 있고 얘는 떡이 들어가 있어요. 피고님 24개 너무 초콜릿 24개 너무 감사드립니다. 역시 진짜 맨날 이렇게 24시간을 어떻게 저렇게 충전하지? 와, 진짜 감사합니다. 잘 먹을게요. 감사합니다. 응원해요. 대박이네. 주량은 두병 정도 돼요. 정경채 얘기 그만하세요. 근데 국물이, 와. 감자하고 버섯은 좋아해요.
아니요, 항상 늘다 먹는데 딱한번 남겼어요. 네, 대짜예요. 4인분이라고 옆에 적혀 있었어요, 대짜리에. 1인분, 2인분, 4인분 이렇게 나눠져 있더라고요. 대짜리라고는 안 적혀 있고. 뭐예요? 포기 김치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응? 방송국 가서 쓴다고요? 응? 괜찮아요. 별풍 안 쓰셔도 되니까 그냥 보세요. 그냥 계세요. 제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양파도 당근이 아니라 감자입니다. 힌트요. 3CE 사투리 틴트입니다. 여러분들, 저 오늘은 평소보다 눈동자 좀덜 움직이지 않나요? 아닙니까? 본업 백조라고요? 대학생입니다. 뭐가 불순에 딱 좋구만.
탈북이라뇨? 퓨전? 둘이 합쳐서? 그것도 괜찮겠네요. 두개 합쳐가지고 밥 비벼 먹는 거. 제가 버섯을 싫어하는 게 아니라 버섯이 너무 커가지고 저큰건 싫거든요. 크면 맛없어 보여. 입에 그 뽀득뽀득한 게 가득 차면은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팽이버섯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잘라진 거 먹는데 이렇게 뭉탱이로 있는 건 조금. 잘 먹었습니다. 와.